네, 러스트의 중급 2년차와 3년차 강의에 사용될 새로운 교재 하나를 또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래밍 러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처음부터 이 책으로 수업을 할 걸 싶을 정도로 책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유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유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책으로 수업을 처음부터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러스트 책의 표준 책은 The Rust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하는 책이 이제 표준이긴 한데, 이 책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좀 많은 편이에요. 622페이지이고 그리고 출판 연도는 2017년도 디셈버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러스트의 표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준 버전보다는 조금 시간이 이제 1년 반 정도 전인데, 1년 반 전도 이게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이미 시간적으로 조금 느린 감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수업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뀐 부분, 어떤 부분인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교재는 우리 저기 우리 게시판에, 팀 주피터 게시판에 올라가 있죠. 있는 거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실습 코드 프로그래밍 러스트 보시면은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코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GitHub에 있는 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은 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그냥 사파리, 온라인 사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이고,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장부터 해서 제1장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프리페이스라고 그랬나요? 프레피스라고 그러나? 서론 부분이 있고, 서론도 한번 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why Rust라고 하는, Rust를 왜 쓰는지에 대한 말도 있는데, 이것도 뭐 읽어보실만 하고, two of Rust 있는데,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걸 보면은 Rust에 대한 정이 확 들어질 정도로 2장에, chapter 2에 Rust의 모든 측면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주눅이 들어버릴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2장은 가볍게 통과하시고 3장 베이직 타입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장부터 볼까요? 3장 그리고 4장 ownership, 5장 reference 있고, 다음에 expression, error handling, create a module, struct, enum pattern, trait or generic, operate overloading, 다음에 utility trait, close, iterator, collection, string과 text, input, output. 예. 대충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18장까지는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8장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삼아 쭉 볼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컨커런시부터 해서 이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컨커런시와 매크로와 언세이프 코드, 요것은 언제 하느냐 하니까 중급 3년차입니다. 18장까지만 중급 2년차에 싸우고, 19장부터 19, 20, 21은 중급 3년차에 넣어놓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어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제가 여기가 몇 장이냐, 19장 컨커런시 왔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니까 3장부터 보죠. 3장 베이직 타입스 보고, 그리고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미 다 봤던 주제들이라서 그렇게 뭐 하나씩 하나씩 보진 않을 겁니다. 이미 다 봤던 거니까 대략적인 아마 쭉 보는데,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만 좀 보고 넘어가죠. 밑에 쭉 내려와서 이 책이 622페이지짜리니까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레이와 벡터와 슬라이스의 차이점 등등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 수업 전에 다 언급했던 거니까 굳이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지금 보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 그림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게 나왔습니다. 아, 한참 내려왔네. 페이지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그림 한번 찾기도 쉽지 않네. 자, 요 그림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요거 재밌는 그림이에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V라고 하는 variable은 타입이 벡터이고, 벡터의 엘리먼트는 F64가 들어가 있는 벡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 이렇게 잡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A라고 하는 것, A라고 하는 것은 얘는 F64의 이 4는 뭐예요? 숫자가 원소의 개수가 4개란 말이죠. 그리고 원소의 타입은
F64란 말이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벡터이고, 그죠? 얘는 array예요, 그죠? 벡터라서 V로 표시했고, array니까 A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벡터에 대한 레퍼런스, 레퍼런스는 이렇게 표시했죠? 레퍼런스 있고, 잘 보십시오. 요 앵글드 브라켓이 아니고 스퀘어 브라켓 있고, F60 보셨고, 스퀘어 브라켓 닫고, 그죠? 요렇게 이게 타입이에요. 이게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요것의 레퍼런스 타입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얘의 레퍼런스 타입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얘나 얘나 레퍼런스 타입은 같단 말이에요. 벡터나 어레이나. 그래서 얘는 V에 대한 레퍼런스, 얘는 A에 대한 레퍼런스, 그 타입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메모리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자는 거죠. 일단 벡터니까 벡터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얘는 힙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어레이잖아요. 어레이는 힙으로 안 가고 그냥 스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보시면은, 자, 위에는 그림, 뭐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위에는 스택이에요. 스택이고 밑에는 힙입니다, 그죠? 벡터는 지금 힙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요 번지수를 여기 첫 번째 벡터의 첫 번째 바이트에, 바이트라고 하긴 그렇고 첫 번째 칸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벡터의 첫 번째 주소, 메모리 공간의 주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몇 개의 블럭 칸이라고 할게요. 몇 개의 칸을 가지고 있는지 칸의 수, 그리고 최대의 칸의 수입니다.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칸의 수와,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칸의 수. 지금은 둘 다 4 돼 있어요. 4개의 칸을 가질 수가 있고, 일단 메모리 공간을, 메모리를 먼저 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힙에서 얼마나 쓰겠다. 벡터라고 해서 무한정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힙 공간 내에서 메모리를 얼만큼 쓰겠다고 캐파시티를 정하고, 그 중에서 지금 얼만큼 쓰고 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이 3개의 칸으로 벡터 오브젝트가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칸에 있는 이 값은 실제 이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힙의 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걸 이제 오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니까 이 벡터가, 이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냐니까 이 벡터란 말이죠, 그죠? 이 벡터가 이 데이터의 주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위에 이 데이터 주인, 이 데이터가 있고 얘의 주인은 누구냐니까 얘란 말입니다. V, 이 V가 얘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에요. 자, 그리고 또 A도 있습니다. A도 있는데, A는 데이터가 그냥 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택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죠? 왜냐니까 A 같은 경우 array는 이미 이게 뭐예요? 이 엘리먼트의 수가, 원수의 수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예요. 처음부터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힙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죠? 이미 그 크기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만들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스택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예요? 얘예요, 그죠? 얘고. 그러니까 얘는 얘 서로 달라요. V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딴 데 있고 다른 데 있는 개의 주소를 가져와서 내가 개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A는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의 주인인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현찰을 들고 있는 경우고, 얘는 어디 뭐 정권이나 은행에다 돈 넣어두고 은행 계좌를 보여주고 있는 거, 그 계좌의 주인이 나다, 이런 식이죠, 그죠? 현금을 두고 있는 경우와 은행에 돈을 입금해두고 있는 경우,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그게 벡터와 어레이인데, 이걸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느냐고 궁금하죠. 왜 저거 이미 알고 있는 얘긴데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할까 싶은데, 그거는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오너십과 레퍼런스, 그게 뭐냐니까 4장의 오너십과 레퍼런스, 그죠?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썰을 좀 풀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을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구성을 잘 보셨죠? 그리고 얘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A는 현금을 들고 있고 이건 낚거다 이거예요. V는 은행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 있고 요 계좌번호는 여기 적혀있고 이건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잘 보이네. 진작에 이렇게 할걸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힙에 있는 경우고, 이건 데이터가 스택에 있는 경우, 두 가지를 크게 나눕니다. 요게 나중에 우리 이제 레퍼런스와 오너십이 문제가 좀 복잡해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조금 복잡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부터.
자, 그래서 이제부터 아니고 다음 장부터입니다. 그래서 SA는 뭐예요? 레퍼런스잖아요. 그죠? A에 대한 레퍼런스는 얘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고, 또 V에 대한 레퍼런스 SV죠. SV 역시도 얘의 얘는 얘의 그 가져오는 거죠. 쭉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SA와 SV가 가리키고 있는 게 달라요. SA는 이 A 그 자체의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고, SV는 이 V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V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사실 저는 이 SV가 V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더래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뭐가 안 맞았어요. 뭐가 안 맞았는데 이 그림을 보고 나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의 설명이 아마 잘못된 게 하나 한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찾기에 너무 번거롭게 해서 그냥 그대로 뒀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제가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SA는 스택에 있는 얘를 가리켜요. 그렇죠? 그런데 SV는 스택에 있는 V가 아니라 힙에 있는 V의 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차이점은 둘 다 포인트 변수예요. SV나 V나. 그런데 V는 owning 포인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이고, SV는 reference, non-owning 포인트예요. reference라고 하는 것은. 레퍼런스는 다른 말로 non-owning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 하나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 그러니까 ownership과 레퍼런스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 그림 하나에. 근데 이게 조금 더 전개되면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좀 복잡해지는데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그림을 참조해서 앞으로도 뭔가 좀 헷갈린다 싶으면 다시 이 그림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조금 더 또 다른 그림도 있어요. 스트링 타입. 스트링 타입, 스트링 리터럴이 있고, 그리고 스트링 슬라이스도 있고, 스트링도 있어요. 그죠? 바이트 스트링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스트링도 이제 메모리에 있는 걸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누들입니다. 누들을 그냥 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들을 투 스트링 해서 스트링으로 바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들은 이 누들에 대한 레퍼런스이죠. 그죠? 레퍼런스이고, 푸들은 그냥 그 자체가 어떤 스트링입니다. 그죠? 요 세 가지 경우에요. 요걸 요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야? 요렇게 해서. 잘못 들어있네. 됐죠? 그냥 누들도 있는 경우, 그죠? 그냥 누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누들이라고 하는 것, 그냥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링 리터럴이에요. 스트링 리터럴. 그리고 얘는 스트링입니다. 그리고 얘는 스트링 슬라이스예요. 스트링 슬라이스. 그리고 얘는 다른 말로 레퍼런스 STR이죠. 그죠? 그리고 얘도 스트링 리터럴. 스트링 리터럴. 요 네 가지가 서로 경우가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요것이 메모리 내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들즈 스트링입니다. 얘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들어 있는 거. 얘는 벡터입니다. 벡터 한마디로. 그죠? 벡터의 투 스트링, 스트링은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힙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힙에 들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들즈라고 되어 있죠. 우들즈는 누들즈에서 n이 빠지고 나머지 부분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1번부터 끝까지잖아요. 그리고 그 개를 참조하는 슬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니까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o부터 해서 끝까지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포인트인데 non-owning입니다. non-owning 빌려오는 거예요. 우들 첫 번째 걸 빼고 두 번째 단어부터 끝까지 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참 표시는 이렇게 end 있고 str, 그 reference str, ref str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푸들은 또 달라요. 푸들 같은 경우는 string literal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string literal 같은 경우에는 얘는
스트링 슬라이스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스트링하고도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들은 사실상 얘는 벡터입니다. 우리 이전 조금 전에 봤던 벡터이고 그리고 우들은 얘는 뭐예요? 얘는 벡터가 아니라 어레이예요. 어레이. 그죠? 어레이는 사실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레이에 있는 것의 일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어레이의 일부를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형식이죠. 그죠? 그리고 푸들은 또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것이 어레이하고도 좀 다르고 벡터하고도 조금 다르고 뭐가 약간씩은 달라요. 다른데 그 다른 점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푸들은 어떻게 되나요? 푸들은 pre-allocated read-only memory 해서 똑같은 STR입니다. STR이고 unsized type이고 근데 얘는 메모리에 이미 그러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이미 특정한 크기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어진 것이 푸들이에요. 이게 스트링 리터럴입니다. 푸들. 스트링 리터럴은 메모리에 얼마나 어느 정도 크기의 메모리를 쓸 것인지가 결정되어진 베리어블이 이게 스트링 리터럴입니다. 스트링 리터럴. 그리고 스트링은 메모리에 얼마나 쓸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베리어블이에요. 그걸 스트링입니다. 그러니까 벡터랑 같아요. 얘는 벡터랑 같고 푸들은 어레이랑 같고 어레이랑 같은데 어레이는 스택이 있었잖아요. 이전에. 그죠? 근데 스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pre-allocated read-only memory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스택과 힙 중간쯤 되는 위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들은 뭐죠? 우들은 우리 이전에 봤던 포인트입니다. SA나 SV 기억나죠? SA나 SV와 같은 것이 요 우들이고 우들은 이걸 스트링 슬라이스라고 얘기하고 스트링 슬라이스는 다 포인트이고 그죠? 포인트 베리어블이고 얘가 가리키는 것은 어레이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어떻게 됐나요? 어레이의 경우에는 이전에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택 내에 얘가 가리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얘는 힙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스트링 슬라이스는 힙에 있는 걸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스트링 리터럴은 아예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가리키는 곳이 있고 그죠? 사실상 얘랑 얘랑 차이점이 없어요. 우리 다룰 때나 우들과 푸들을 딱히 구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또 두 번째 본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봤던 그림 하나와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두 개 사후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길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앞으로 공부할 4장과 5장의 주제예요. Ownership과 Reference. 방금 우리가 봤던 그림, 이 그림 이미 다 이해를 했다 싶죠? 근데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